안녕하세요. 서상과 태양군 부동산 매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태안사랑 넘버원 현대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택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출입하기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내 이제 볼일이나 바닷가 놀러 다니기가 아주 편리해도 좋은데요. 또 주변을 보면 이제 소나무들이 많아서 산속 같은 분위기도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기 편하게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100%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점이 또 이제 장점이 되는 집이지 않나 판단되는 매물입니다. 주택과 토지에 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군 수원면에 있는 주택인데요. 이제 태안읍까지는 자동차로 약 10분가량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집 앞 도로가 이제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라 넓기도 하고요. 또 4차선 국도까지는 이제 2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 볼일 보러 왔다 갔다 하기가 이제 많이 편리한 그런 곳에 있습니다. 경량철골 구조로 지어진 주택이고요. 22년 7월에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면적 30평으로 지어졌고요.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제 방 3개와 욕실 2개, 이제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또 다용도실을 겸한 보조 주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창고를 2개나 만들어서 집 관리를 하는데 무척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이제 LPG 가스보일러 난방을 합니다. 2022년 7월에 사용 승인되었고 이제 거실 기준 했을 때 그 남향이 나오는 주택입니다. 오늘 주택은 이제 교통이 좋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이제 적당한 텃밭도 있고요. 이제 기촌하기 좋은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을에 그 바지락 관련 어촌계가 있고 또 다른 동네보다 이제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이제 까딱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시골 생활을 이제 시간 짬짬이 돈도 벌고 그 재미도 느낄 수 있어서 이제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택이고요. 집 전체가 바라보는 방향은 이제 남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마당이 무척 넓은데요. 이제 전체를 다 포장을 해놔서 관리하기도 좋고 편리한 점이 이제 많긴 한데요. 또 이제 취향들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제 이 점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전체 경계를 보시면 이제 울타리로 구분해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풀란 쪽이 이제 텃밭인데 딱 알맞은 정도의 텃밭 크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차 두 대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는 공간을 한번 보시면은 그 마당 크기 대충 짐작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대지가 되겠습니다. 지붕 그 스페니쉬 기와를 확인하고 계시고요. 주택 뒤편이 되는데요. 이제 화살표 가리키는 곳이 그 창고로 사용을 하는 곳입니다. 양쪽에 이제 문을 두고 가운데 막아놔서 용도별로 이제 그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이제 붙어 있고 마당이 아주 넓은 오늘의 주택입니다. 현재 지점에서 이제 대략적인 경계 표시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그 대지 200평을 보면 이제 너무 반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있는 텃밭 부분 필지가 이제 작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양이 좀 약간 안 이쁘게 이렇게 빠진 겁니다. 오늘의 주택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현장 영상을 통해서 메모리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항공 영상에서 확인하셨던 그 넓은 마당을 보고 계십니다. 옆집인데요. 아무래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입구 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밭은 이제 관리를 오랫동안 그 안 하셨는지 그 잡초가 좀 심한데요. 근데 이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제재받는 건 전혀 없다는 그런 사실도 중요합니다.
입동 지난 지는 이제 한참 됐는데 아직도 이제 깊은 가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은 이제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진짜 사람 마음을 참 풍요롭게 하죠. 바지락 작업하는 그 바다 가는 방향이고요. 진짜 몇 발자국 정도만 걸어가면 나오는 그 큰 길 있는 쪽입니다. 도로가 넓어서 괜찮죠. 도로보다 이제 높게 자리를 잡아서 블록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깔끔해서 좋고 길에서 그 안쪽이 안 보니까 더 좋습니다. 입구 도로 폭이 상당히 넓은데요. 이제 대형차나 트레일러도 아주 맘 놓고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마당이 좀 휑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각으로 된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대형 화분 같은 거 놓고서 조경수를 심거나 이제 화단으로 꾸미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한쪽을 보시면 이제 정원이라에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공간에 이렇게 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텃밭이 이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그 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지만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밭과 이제 경계를 이렇게 살짝 턱을 두어서 이제 구분을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그 깔끔하게 관리가 되겠다 싶습니다. 저 한쪽에 이제 우리 집 경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수도를 빼놨는데요. 둘레 샘툭이 없어도 크게 그 지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대신에 이제 물이 잘 흐르도록 그 바닥을 생각하고 이제 공사를 했겠죠. 네, 모양은 좀 없습니다. 집 둘레 이제 바닥도 아주 철저하게 공구리를 쳤습니다. 좀 썰렁한 점도 있지만 이제 확실히 그 주변 관리가 쉽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죠. 주변 공간들이 아주 널찍한 게 또 좋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의 주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외벽을 보시면 변색 벽돌, 이제 지붕은 숯베니시기와 마감을 했습니다. 주택 뒷공간도 여유가 많아서 좋은데요. 저쪽에 이제 창고가 보이는데 절반을 막고서 문을 양쪽으로 냈습니다. 이제 보관하는 물건들을 좀 구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진짜 뭔가를 하나라도 이제 잘못 놓으면 삥 둘러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냥 운동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물건 기억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 저쪽인가 이제 자꾸 그러면은 진짜 20생활 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창고 한쪽 보셨고요. 주방과 이제 난방을 책임지는 LPG 가스통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인데요. 이제 잠시 후 그 안에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오른쪽 부분과 이제 뒷편을 확인하셨고요. 이제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흔적들 주인공은 이제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서적 면에서는 이제 조금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제 깔끔하게 살 수 있는 점은 지금 상태가 이제 괜찮은 걸로 보이죠. 뒤에서 보셨던 그 창고 이제 반대편입니다. 반대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넓은데요. 수납 선반도 이제 여유가 많게 배치가 되어 좋고요. 이제 전체적인 공간도 여유가 많은 게 아주 좋습니다.
쪽에 이제 창문까지 두어서 환기하고 그 채광은 크게 걱정이 없겠습니다. 창고 양쪽 다 이제 확인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앞쪽이고요. 오늘 주택의 특징은 이제 전면 데크를 충분히 그 빼고서 주택 양쪽으로 그 선동 같은 공간을 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붕을 얹어서 공간을 이용하기가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내부 한번 볼까요? 이제 내부로 들어오니까 이제 밖에서 생각했던 그런 공간보다 이제 훨씬 넓습니다. 방 창문과 연결되다 보니까 채광에 신경 안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창을 양쪽으로 내서 좀 보완을 한것 같습니다. 야외 탁자 놓고서도 이제 남는 공간 보시면은 아주 여유가 있는데요. 온 가족 다 모여서 삼겹살 파티를 해도 이제 공간 아주 여유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데를 유리나 그 넥산으로 하게 되면은 채광은 이제 좋은데요. 반대로 이제 여름에는 아주 더워서 죽죠. 또 반면에 이런 그 자재로 쓰면은 좀 약간 어둡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편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방 창문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창을 그두 곳으로 내어서 채광과 그 통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아직은 이제 특별한 그 쓰임새가 없는 공간인데 잘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 데크를 보시면 이제 방부목이 아닌 그 합성목재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포치에 이어서 길다랗게 그 천정 지붕을 설치를 했으니 당연히 이제 불편함 전혀 없이 아주 편리한 생활 가능하겠죠. 이제 전실입니다. 101짜리 이제 신발장이 있고요. 아래 공간이 이렇게 살짝 띄웠습니다. 한쪽 벽은 이렇게 이제 타일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골이라서 방범창을 겸한 이런 방충망이 있는 게 훨씬 낫겠죠. 3인동 중문이 있고요. 전실 모습 다시 한번 봅니다. 안쪽으로 이제 입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림 같은 거를 걸어 놓을 수 있는 벽을 만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주방과 같이 개방된 거실이 있고 저쪽으로는 이제 다용도실하고 이제 방이 하나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공간이나 느낌 이제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도 적당한 게 좋은데 이제 잠시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제 왼쪽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공용 욕실하고 이제 방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이제 킹 사이즈 침대 정도 될것 같죠? 이제 붙박이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남는 공간도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창 외부로 이제 썬룸 같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햇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마 이제 약간의 영향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첫 번째 방 나와서 이제 왼쪽을 돌면 바로 이제 두 번째 방이 나옵니다. 이 방은 좀 작죠? 조그만 그방 창문은 그 서쪽을 보고 있어서 그런가 햇빛이 한가득 들어오는데 내부가 진짜 환합니다. 이 방도 이제 붙박이장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웬만한 수납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침대를 놓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이대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넓지도 않고 이제 그렇다고 좁지도 않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어렵긴 한데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이제 샤워 공간 순으로 배치가 되었고 한쪽은 이제 그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가운데 선반을 두어서 이제 편리함을 생각을 했고요. 이쪽에 이제 작은 환기창을 하나 냈습니다.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태는 이제 당연히 괜찮고요. 그냥 이사 오실 때 청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샤워 공간 바닥과는 이제 단차를 둔게 확인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용 욕실을 보셨습니다. 이제 주방입니다. 창문은 이제 북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디귿자 모양을 가진 주방이 되겠습니다. 4인 식탁을 옆에 이제 붙여놨는데 비좁거나 답답하다는 느낌 전혀 없고요. 뭐 전체적인 그 구조 짜임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혼자 거주 중이신 그 주택이라서 살림살이는 좀 감안을 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쪽에도 이제 수전이 있는데 이제 양쪽으로 수전은 두었습니다. 상판 남는 공간에 이제 전자레인지하고 밥솥을 두었고요.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그 이쪽에도 수전이 있고 이제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을 하나 냈습니다.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크기는 아주 훌륭하죠. 큼직하게 잘 했습니다. 상부장하고 이제 하부장 크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이 정도 규모면은 웬만한 그 살림이 다 들어올 정도로 비교적 그 넉넉하다고 봐도 되겠죠. 코너에 이제 냉장고 한대 자리가 있고요. 이제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 이어집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이제 달아서 주방과는 차별을 했는데요. 일반분은 그 죽는 공간이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이 슬라이딩 도어가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는 월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스레인지와 이제 수전 설치를 해서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이제 진동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과 거리도 가까워서 상당히 그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탁기와 이제 건조기도 놓았고 이제 냉장고 한 대가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또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일러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가스 보일러를 보고 계십니다. 아래쪽에 분배기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으니까 괜찮은데요. 이 문을 나가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외부가 나옵니다. 사이사이 그 동선 확보도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은 듯 보이고요. 대용도실 아주 넉넉하죠. 이렇게 이제 대용도실을 보셨습니다. 냉장고 세대에 놓기는 이제 자리가 좀 애매했던 것 같은데요.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놨습니다. 이제 보통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야 그 어울리는 자리긴 하죠. 방에 좀 들락거릴 때 순간적으로 좀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에 왔습니다. 이방 창문 크기는 이제 좀 작다고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 방처럼 바깥쪽으로 이제 썬룸 그 비스무리한 공간이 있어서 아무래도 채광에는 이제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이 없어서 좀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첫 번째 방과 크기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집 전체의 바닥은 이렇게 강마루 시공을 했습니다. 화장대 놓을 만한 작은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욕실이 나옵니다. 이 방에 이제 욕실이 딸렸으니 당연히 이 방을 안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샤워 공간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크기는 약간 작은 편이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안방 욕실은 이렇게 대충 봤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실을 보겠습니다. 거실 이제 크기를 보시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단지 그 주방하고 같이 이제 그 개방이 되었고 천장 보시면 이제 박공 형태로 답답함하고 이제 밋밋함을 없애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 전혀 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냥 대충 보면은 되게 넓은 거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파 자리 보시면은 이제 비교적 넉넉합니다. 4인용까지 이제 무난하게 놀 수가 있겠고요. 텔레비전까지 이제 거리도 괜찮습니다. 거실에서 보는 남쪽 방향 풍경 괜찮죠. 전체 분위기도 괜찮고요. 이제 공간도 그렇고 구조도 비교적 잘 빠진 집이다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이 거실을 마지막으로 오늘 매물 영상은 다 보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내와 바다가 멀지 않은 곳에 그 정원이 아주 예쁜 잘 지은 전원주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태안사랑 넘버원 현대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